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나섰으니까 하나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핀펫하고 게이트홀 어라운드를 조세신문에 있는 기자분이 아주 잘 썼네요. 그러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좀 한 번 더 보죠. 이 소위 핀펫 방식의 3나노 공정하고 그다음에 게이트홀 어라운드 방식의 3나노 공정을 한번 여러분들 한 기자분이 너무나 잘 써놨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니까 예, 너무 기술적인 문제지만 대략이라도 알아놓으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 보시죠. 이게 2019년 기사인데 이 조세일보의 강대경 기자가 참 글을 잘 썼네요. 이게 여러분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입니다. 예, 이거는 보라색이 채널 금속이고 여기 여러분들 회색이 반도체. 이게 이런 그야말로 반도체. 예.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예. 반도체입니다. 이게 가장 1세대 모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참 반도체 위에 세운 다중교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1세대 상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면이 한 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세대는 전기가 통하는 면이 상, 좌, 우, 3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반도체를 이렇게 꼽는 형식으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3세대, 지금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를 쓰고 있는 것은 예,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꼽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 뭐, 예. 보라색 게이트 밑에 회색 채널이 있고 녹색 선이 서로가 닿는 한 면만 있는데 이 면으로만 전기가 지나간다. 당연히 여러분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사면에 전기가 다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정보 유통 속도가 빠르겠죠. 위 그림에서 1세대를 보면은 게이트 보라색 게이트 금속입니다. 채널 회색 채널 위로 가로막고 있다. 게이트가 허락해주면 그림에 녹색선 있는 채널 한 면으로 전기가 지나가고 전기가 도착점에 도착하면 1, 비트죠. 아니면 0. 반도체 세상은 전기가 지나갈 게이트와 채널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고자 한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흔히 집적도의 핵심이다. 그 면적을 줄이면 반도체 하나에 더 많은 게이트와 채널을 집어넣을 수 있고 게이트와 채널이 차지하는 면적과 간격에 따라서 그 집적도를 20나노미터, 5나노미터, 3나노미터 공정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훨씬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 참 이런 엔지니어들의 노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수율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도 삼성전자가 고전을 하는 것 같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1세대 모델. 채는 전기를 막으면서도 게이트 길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개발됐고 이것을 핀펫 반도체라고 부르고 핀은 지느러미고 지느러미 뜻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그래도 이게 전력 누수가 계속 생기는 모양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더 이제 설명이 잘돼 있네요. 하나를 여러분들 안 했네요. 제가 가장 중요한 3세대를 깜빡 까먹었네요. 자,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 세상에 감사해야 될게 많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술 문제를 가끔 다루면서 야, 세상에는 정말 참이 엔지니어들의 투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날로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그렇게 가지시고 뭐 세상이 뭐 사람이 불완전한 거 마찬가지로 세상이 좀 지저분하고 또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망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